운하이퍼의 현안조준 17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만에 하는 거지? 한 달? 두 달? 거의 두 달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명도 기억을 못하면. 아, 우상호TV와 운하이퍼TV가 헷갈렸습니다. 잠깐, 네. 어쨌든 저희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압도적 대승.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가장 큰 압승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죠. 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가볍게 일단은 지역구를 어쨌든 청년들에게 열어주시고 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뭐 되게 저 이 선거 결과로도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네. 또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청년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당선이 돼서 네. 저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입니다. 아. 보람 있는 총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멋진 정치 선배의 모습 저런 모습이다라고 홍보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네. 네. 홍보 더 하세요?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하고요. 이제 후보가 네.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조직 다 짜놓고 네. 선대위도 구성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무실도 미리 저 어디를 쓸 건지 누가 오면 네. 선택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뭐 어쨌든 전체로 공약도 준비 다 해놓고 네. 뭐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 신인이 가서 네. 그런 경우는 아무리 봐도 지역에 안착을 못한 거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금 도움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네.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서도 엄청난 큰 승리. 실제 저가 이제 선거를 네. 이번에 7번째 총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네. 재선거는 6번째, 그리고 이번엔 조력자로서 움직였는데. 네. 실전 그 5승 2패입니다. 실제로 과반수 의석을 넘은 경우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열린우리당 예. 때. 근데 그때 여당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 2020년 선거 네, 180석 가깝게 된 것도 여당이었죠. 네. 야당이 이 정도 압승을 하는 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승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게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는 이 정도 압승은 이제 처음이셨고, 7번 선거하시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이나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번에 뭐 특별한 대표 공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우리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있었죠. 본다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죠. 예. 그때 저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뭐 이 잘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세대로 구분하면 네. 소위 86 세대는 저기 뭐야 이 새로운 미래로 간 사람들 몇 명 빼면 네. 대체로 이번에 공천에 불이익을 받았거나 혹은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네. 탈당하지 않아요. 그 조직적인 관점들이 다른 거고 네. 이제 그 70년대 학번 선배들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결정들을 하신 거죠. 네. 그 표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죠. 아. 네. 그 이종섭의 그 도주 대사 이거는 정말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황상무 상무의 그 MBC 잘 들어. 예, 그 회칼. 회칼. 아, 그거 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선거 때는 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무모한 오만한 행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 온 거죠. 민주당의 공천 잡음보다 그게 너무 크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선거가 그냥 확 불이 붙었는데, 한번 붙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 심판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차단할 건가에 대한 전략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대통령 발로 생긴 여러 실수나 오만을 빨리 끊어야 되는데. 네. 끊어보려고 하다가 깨갱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도 사라지고 네. 완전히 심판 선거로 그냥 간다. 제가 급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툭툭툭 보니까 네. 우리가 이긴 지역뿐만 아니라 진 지역도 사실은 심판 정서가 굉장히 불붙었었어요. 네, 또 진 것도 거의 다 굉장히 아쉽게 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선거 막판에 보수가 결집해서 네. 제가 그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김동완 후보한테도 여론조사가 당에서 한 게 십몇 프로 앞선다. 그래서 내가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마이너스 7 해라. 아, 마이너스 7? 네. 7% 정도 숨어 있다. 네. 실제 나중에 보니까 뭐 부산, 경남 뭐 이런 데서 이제 쫙 결집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에 우리 지지층이 과표집된 게 있었어요.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결과 자체로 믿으면 위험하다. 판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이 판별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두세 명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판별 분석을 네, 잘하는 사람.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는데, 선거 결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계속 챙기겠다.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고, 단순한 사건이나 선거의 국정 기조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처럼 하겠다라는 발언을. 그러니까. 한가 다름없잖아요. 이게요. 형식과 내용에서. 네. 아주 부적절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네. 첫째. 국무회의에서 하는 발언? 이 형식을 탁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반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형식은 네. 역대에서 어느 선거에서 졌던 어느 정권의 책임자도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자기의 이 자세를 네. 자기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국무회의라는 거는 국무위원들 상대로 한 얘기예요. 네. 국무위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관들 앉혀놓고. 네. 근데 국무위원들이 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니들이 우리 방향이 좋고 옳았는데 네. 니들이 세심하게 못한 거야 라고 난 들려요. 내가 세심하게 못했어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겠다. 니들 소통해 새끼들아 이 소리잖아요.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형식을 빚은 건 아주 부적절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오만한 거예요. 아직도. 네. 진영으로 반성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내용에서도 보면 시작은 네. 민심을 겸허히 받든겠다고 하는 것 전에 국민들이 나를 심판한 거다 라고 얘기해 줘야죠.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세심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바꾸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사과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했다라고 나중에 기사로 나왔어요. 사과 안 했어요. 많은 사과,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그거를 사과한 거라고 예, 사과한 거라고 해석해 달라고 한 거지. 근데 네. 사과할 생각이면은 생중계할 때 사과해야지.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끝났어요. 담화가. 네. 그럼 이제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요. 네. 국무회의가. 네. 거기서 사과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갑자기 막 다 이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올라가는데 잠깐 자 사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안 했지.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사과를 했다고. 이거 되게 못된 짓이에요. 다시 나타나서 다시 사과를 하든가. 그렇죠. 보이는데. 근데 보세요. 5일을 고민했잖아. 5일. 네. 5일간 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 사과 메시지 나올 것이라는 추측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읽은 내용이 없으면 안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읽은 내용이 없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국민을 또 속이고 있어. 정말 저렇게 지구도. 네.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 200석 가까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측도 있었고. 아, 예, 불가능.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안 나왔고, 뭐, 국민의힘이나 용산 내부에서는 뭐, 지난번 선거랑 똑같은 결과잖아.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라는 기류가 있다던데,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럼 선거를 해서 심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진 게 아니라는데.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사실상 똑같다라고. 사실은 변한 게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혼냈는데 네.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다니까? 그리고 자기 방 확 들어가. 그럼 사과한 거야? 아니죠. 사과했대, 근데. 뭐 확 닫고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혼냈는데, 네.
알았어, 나 잘못했어. 앞으로 좀 잘할게. 그리고 문 캉다고 들어버렸어. 네. 그럼 그런 거예요. 아주 못됐어. 아니, 저는 걱정이. 해초일 때라도 네. 정신 못 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몽둥이 들어야 돼. 몽둥이는 어떤 겁니까? 모르죠, 뭐. 몽둥이의 주역이었던 적이 한번 계셨어.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거죠. 네. 거의 들어가야 될 거는 딱 세 네. 개가 들어가면 돼요. 이번에 나는 놀라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다. 저 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국민들에게 네. 다시 한번 거듭 제가 네?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한다. 네. 두 번째. 근데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대로 따르겠다. 네. 첫 번째. 자, 소통하겠다고 하잖아요. 소통 부족하다는 얘기로 나는 받아들인다. 소통을 들리겠다. 어떻게 들려? 야당 대표하고도 의제와 형식의 구애밤 없이 네. 조만간 만나겠다. 허심탄회한 대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대화와 협치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바꾸겠다. 세 번째,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통 받으시는 것을 네. 대파 사건이죠. 내가 잘 안다. 네. 여기에 더 전념을 다하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돌보겠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죠. 가는 거죠. 네. 처음에 참모가 써준 글에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 정상적인 참모라면 이렇게 써줍니다. 네, 원하는 이걸 그렇게 이걸 빼고 것이다. 네. 이걸 빼고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거 빼.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거 빼. 이거 해야 돼? 빼 빼.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 네. 반응이 안 좋잖아요. 보수 언론도 쉽잖아. 네. 그러니까 4시간 후에 거 봐요. 이런 거 넣자니까. 아, 그럼 했다 그래, 새끼들아. 그래서 이제 참모가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하셨습니다. 비공개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 뭐냐, 애초에 문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 윤석열이 빼라고 해서 뺀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반성하지 않아요. 네. 반성과 성찰이 없어. 총선 끝나고 총리랑 수석들이 일제히 또 사임을 했어요. 총리 인선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의원님이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처음 지명됐을 때 신념이 없는데 자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다. 그 말씀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자리는, 신념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 정권이 흔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에 몰락기로 가고 있는 걸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총선에서 지면, 네. 대통령실과 네. 내각을 총 개편합니다. 그렇다고 뭐 100% 바꿀 수는 없고, 네.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정도는 바꿔야죠. 바꿀 거예요. 네. 외교 안보 파트를 뺀 네. 네, 나머지 파트들은 싹 바꿔야죠. 근데 거의 한 3분의 1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다 100% 바꾸는 건 좀 쉽지는 않고 네. 그러나 상당히 대폭 개각 개편이 있어야 돼. 그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그 썼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 또 쓴다. 또 검찰 출신 다 받고 그러면 소용이 없죠. 자기 서울대 법대 후배들도 쫙 붙이고 이러면 네. 개편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립적이고 네. 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사들로 발탁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한마평에 오는 게 뭐 원희룡 원희룡 정무수석 제안했다 거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정무수석은 좀 그거는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그게 약간 깎인 거죠. 아이 그거는 되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구인난 그 구인난인 것 같아요. 헤매고 있을 거라고. 근데 왜 구인난이냐? 그 범주를 안 넓혀서 그런 거죠. 아, 자기 바운더리를 안 넓혀서.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리는 유승민 같은 사람. 만약에 파격적으로 총리를 잘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미지는 자기 당 안에서도 배격했던 사람을 네.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네. 일단 보수 통합 개념은 있고. 네. 또 어쨌든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려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칼라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네. 한덕수는 칼라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색무책에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또 쓰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칼라가 분명한데 그러면 아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모양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
보수 진영 내 반대파도 포용하는구나.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무수석은 야당하고도 대화가 될 사람을 이제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이 봐서 저 정도면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네 하는 사람을 이제 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예를 들면 파트너십을 할 만한 안트를 만들어서 대화를 네. 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서실장은 사실은 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한길 설도 있었어요. 김한길 장이 비서실장은 안 하죠. 총리를 시켜주면 할 겁니다. 비서실장은 안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편하죠. 비서실장일 네. 것 같아요. 훨씬 자유롭고.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비서실장 하면은 건강도 이제 해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킨다 그러면 뭐, 우리한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카드로서는 쓸만한 카드죠. 근데 뭐, 원희룡을 쓴다, 정진석을 쓴다,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총선 낙마한 사람들, 뭐, 자리 보장해 주는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총선에 심판받은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는. 다음번 계약 때는 넣어도 되는데. 네. 이번에 총선 끝나자마자 총선에서 심판받고 떨어진 사람들을 막 요직에 놓으면 그게 총선 민의를 받아주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특히 원희룡은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요직에 놓으면 이재명 대표 엿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아마 평에도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저게 안 변했다니까. 안 변했어. 그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짧게 나온 거는 그래서 개각 명단 중에 박영선, 양정철 이런 사람을 쓸 수도 있다. 라고 올라왔다가 뭐 대통령실이라서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건 진짜 검토를 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연말에? 아니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네.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대통령실 안에서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바보입니까? 몰락해 가는 네. 정권을 왜 가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니까 왜 양종철이 갑자기 사실 뭐 민주정부에서도 그렇게 큰 뭐 총리급의 요 직책에 앉았던 적은 없는데 아니, 기사가 일단 나오긴 나와가지고 아니, 직간접적으로 네.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 아니 그 얘기를 김원준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당선자와 김원준 공장장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네. 저희 방송 그렇구나. 오늘 오전에 네.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교분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도 모욕죄일 거예요. 네.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터뷰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네. 무슨 소리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인사를 예를 들면 김보겸이다 우쪽 인사 쓴다는 거는 어떤 네. 정도까지 결심해 주냐면 거국내각. 네. 그러니까 내각의 네. 절반 정도를 네. 야당이 할애한다. 네. 거국내각이라는 단어가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가야 네. 김부겸이나 박영선을 우리가 보낼지 말지를 고민하지.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네. 유승민도 안 쓰는데 거국내각으로 우리 야권 인사를 이제 야권 인사들에게 장관의 자리를 반을 주었어요? 그건 못해. 네. 사실 약간 그 혼란도 올 수 있어서 나는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보수에서 쓰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쓰라는 거죠. 우리하고 대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쓰라고. 이상민 같은 사람 말고 네. 한동훈 같은 사람 말고 이거 아주 먹통 아닙니까 먹통. 네. 네? 이태원 참사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그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상처 주는 거 아니야. 이상민은 그때 사퇴시켰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이건 굉장히 못된 짓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중도에서 쓰든 개혁적 보수에서 쓰든 뭔가 국정 운영의 방향이 좀 바뀌는구나. 네. 좀 개혁적 보수의 그동안은 극우적 길을 걸었거든요. 네.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 네. 야당과 협치하겠다. 네. 이 두 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키워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인기가 실제로 많았던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동훈 된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컨벤션 효과예요. 네. 왜냐면 존재감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이고 또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근데 결국 그게 독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는 당장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이 선거 전체 전략적 포지셔닝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때 썼어야 될 카드라는 거는 네. 윤석열 심판을 중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시켰어야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 네. 윤석열 심판론을 더 거세게 만들 거다. 초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는 새로운 인물, 기존 정치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와 스타일을 구사하기 때문에 잠깐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심판이 그럼 그것 때문에 사라졌냐? 이 사람이 윤석열 심판을 중화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섭 네. 국방장관 임명할 때 강하게 반대하고 반대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하다고 해도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나는 계속 이 주장을 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면 각세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네. 근데 혀가 져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 주장해서 그걸 간철된 걸로 만들면 네. 그럼 언론의 평가가 달라지죠. 어?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왔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굴복했네? 혀가 져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태도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그 이종섭을 더 이상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데려오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한동훈의 소용가치가 네. 윤석열과는 다른 윤석열 심판론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네. 세서 실책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태생이 아바타였기 때문에 그런 건 누가 잘하냐? 네. 김만길 같은 사람이 잘하는 거죠. 지난번 이뇨한 쓴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뇨한도 그냥 굴복하잖아요. 뭐 결국에는 거기는 대통령이 거의 성군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김만길을 비대위원장으로 썼으면 김만길은 약삭빠르게 이 대통령과 차별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심판론이 조금 중화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존재적으로 네. 윤석열 심판론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야당 심판론, 주로 586 심판론 얘기하다가 2조 심판론을 갔잖아요. 네. 이건 되게 황당한, 홍준표도 황당하다고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부담되니까 야당 공격으로 할애했잖아요. 네. 그게 심판론을 막을 수가 없죠. 세상에 어느 정권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쵸. 아니요 윤석열 심판하지 말고 야당 심판해 그러면 사람들이 헛웃음이 나오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조차도 무슨 야당 심판을 해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슈를 잘못 잡았어요. 한동훈의 네. 이슈는 거의 다 쌍욕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원색적 비난. 저는 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등장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제 예언이 맞았죠. 맞았죠. 네. 네. 역시. 아우 정말 정말 나는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여기 국회 오는데도 헌정관 앞에 화환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료 시민입니다. 계속 하십시다. 뭐 돌아오세요. 뭐 이런. 아니 지금 이제 훨씬 더 많이 깔려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네. 전당대로 바로 안 가고 네. 비대위로 가서 전당대로 가는. 이게 뭐겠어요? 또 한동훈 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바로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이 못 나와요. 비대위로 한 4, 5개월을 끌고 가다가 전당대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아. 저는요. 그럼 한번 다른 물타기용 비대위 한 명 들어왔다가 전당대회로 가서 다시 한동훈 등장하는 그림이다. 그 기회도 열어놓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당정 개편이라고 할 땐 당도 네. 획기적으로 바꾸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칭찬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절박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잖아요. 네. 제가 우리 당은 그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오창석 나가면 될 수 있어요, 당대표? 안 되죠. 죽죠. 죽진 않아. 죽지 않는데. 그거는 뭐냐면 절박할 때 국민의힘은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윤석열이 죽여버렸잖아요. 이준석을.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대심판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또 한동훈을 쓴다?
한동훈도 10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 한 몸이라니까요. 같이 10만 받았는데 그 사람 해달라고 화안을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 그 사람이 출마할 수 있게끔 열어놓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저는 중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도 한심하다. 저게 수습책이냐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네? 전당대회를 그냥 열어야 바로 전당대회로 가야지. 네.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아, 전당대회로 가면 개파싸움 벌어진다. 아니요. 지금 전당대회로 가면은 비윤성향의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10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은. 그렇죠.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 조사하니까 1위가 한동훈이 나왔고, 2위가 나경원, 3위가 이제 안철수 이 순으로 나왔는데, 2, 3위 후보 합친 것보다 한동훈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안철수나 나경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그게 순리지. 그러면, 어쨌든, 비윤이 됐다, 당대표. 네. 그러면, 어쨌든 당이 반성한 걸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 윤핵관들이 저는 이거는 뭐 그 당생활을 오래 해봤고 네. 우리도 심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습하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설 거예요? 없는데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허마풍도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음 전당대회 나오고 싶은 사람은 비대위원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실세형이 안 되고 관리형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선거를 이렇게 지고서 관리형으로 앉혀놓으면 뭘 변화를 하겠어. 변화할 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전당대회로 바로 갔어야 된다. 근데 전당대회로 바로 가면 비윤 계열이 돼서 네. 윤석열 레임덕이 올까 봐. 아, 이미 왔는데 네. 심리적으로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안간힘을 쓰는 거죠. 자 한동훈 당대표 되세요. 민심이 더 떠날 겁니다. 왜?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욕만 하고 다니고 그 사람 보세요. 네. 이런 걸 잘 보셔. 심리적 기절을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네.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관종이에요, 관종. 자기 혼자 비날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혼자 비날 다 맞춤수 뛰어가더라고요. 네. 아, 내가 그런 무대 많이 서본 사람인데 저거는요, 완전히 한동훈을 스타일리스트로 만들어서 개인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 역동적으로 막, 나쁜 사람 아니야? 당이 망해가는데, 심판받고 있는데, 혼자서만 멋지게 보이려고. 그래. 네.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야지. 아, 그렇죠. 당의 대표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그 사람이 빨간 잠바 입고 다니면, 네. 다른 사람들은 빨간 잠바 입고, 왜, 그건 뭐 하라는 거야? 네? 하얀 잠바 입은 사람들도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 국민의힘으로 안 보이려고. 네, 네? 하얀 잠바 이제 빨간색 글씨, 또 이제 검정색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는 보면서. 네. 김재섭 당선자, 그렇게. 김용태도 보니까. 아, 예. 하얀 보청 가평에, 네. 네. 제가 볼 때, 다 비겁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혼자서만 심판을 비껴가려고. 네. 근데 세상에 당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되죠. 적어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동훈은 세 가지 면에서 완전 실패했는데 또 당대표를 시키자고 여론이 올리면 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 신기한 게 선거 끝나고 한동훈의 그 발언 보셨어요? 네. 새벽에 한동훈 올린. 한동훈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요지를 보면 나는 계속 정착했습니다가 메인이었어요. 아니 이 정도 심판을 받은 그 당의 대표가 나는 정치를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메인 이슈를 가지고 네. 사과를 얹어서 하는 이런 총선 직후에 소위 담화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걸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로 정신 못 차리면 몽둥이를 들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이제 특검이 쏟아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미리 준비해놨었던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김건희 특검이 또 준비가 될 거고요.
또 한동훈 특검을 또 하겠다라고 조국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었고 네. 새롭게 국회가 준비되면 어쨌든 그럼 앞에 말했던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분명히 그건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21대에서 처리가 안 돼도 이런 겁니다. 22대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22대 당선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어떤 근데 저는 21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이미 저 본회의에 회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선거 끝났는데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반성 안 한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뭐 좀 22대로 넘긴다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만큼은 이번에 간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공정법. 네. 또, 지금 뭐, 이렇게 밀어뒀는데, 이번에 반드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수는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지형이 조금 바뀌어서 여러 정당이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야당보다 반윤전선, 뭐, 개혁신당까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찬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재의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한 8표 정도 내외만 이탈표만 생기면 재의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이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또 특검을 거부할까요, 대통령은?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면 이제 이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도. 네. 쫄리는 게 있으니까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금 투표하면 지금 투표하면 이제 좀 지형이 22대 국회 당선자들의 지형이 아니라 21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보되 재의결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할 시간까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아마 21대 국회 거의 끝날 때쯤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22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선거에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최대 이슈로 삼았던 것이 이종섭 장관 도피 문제였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최상병 특검을 관철해야죠. 네. 거부권 행사하겠죠. 재의결할 수 없는 시점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을 발의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청년 지역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후배 정치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셨고 총선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공식적인 국회 임기가 두 달 남으신 겁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5월 30일이 이제 5월 이게 네. 국회가 5월 30일까지만 임기고요. 네. 31일부터 새로운 당선자들이 임기가 시작돼요. 아, 네. 그래서 하루치 월급이 나와요. 아, 5월 달에 하루치 월급이. 그래서 언론들이 네. 하루치 월급 1도 안 했는데 주냐. 네. 항상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일 때는 네. 그 하루치 월급을 모아서 네. 뭐 했냐면 그 악성 부채 시달리는 그 가계 부채 시달리는 분들 네. 그 채권 소각해 주는 아. 그 돈으로 썼어요. 오. 그래서 좋은데 그 처음부터 민생을 썼죠.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악성 부채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추심에 네. 휘말리던 분들이 그거를 1차, 2차, 3차, 4차로 해서 여러 번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한 5만에서 한 7, 8만 정도가 그 도움을 받았어요. 네. 민생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고통받는. 근데 네. 그래 그분들은 야, 당연히 중요한 거죠.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추심업체가 기다리고 전화하고 예, 기다리죠. 안 갚냐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어준 거잖아요. 몇만 명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울었어요. 국회에서 그 태울 때 와서 울더라고. 네. 3년을 시달렸는데 네. 정말 해방된 느낌이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 고맙다고. 네. 그 돈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하루치 월급을 모아서 했고 저는 5월 30일 날인데 이제 후임자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네. 최소한 열흘 전, 일주일 전에는 방 빼줘야 돼요. 아, 이 방도? 예, 그래야 뭐 좀 이렇게 도배도 새로 하고 뭐 이러면서 네네.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근데 굳이 5월 30일까지 끝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떨어졌으면서. 네. 이 근처 방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재밌는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누가 30일까지 있다가. 한 일주일 전에 빼줘야. 네. 여기 저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뭐 짐도 들어오니까. 네. 그 개인적으로. 저는 네. 임기는 5월 30일까지지만 방은 이제 5월 중순쯤에 빼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남은 거죠. 개인적 바람은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당의 원로로서 선거 때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데 우상호 의원은 정치권에서 벗어나기에 너무 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민주당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아 네.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1999년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아 네. 25년간의 제가 경험한 민주당 역사를 지금 네. 정리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원이면 꼭 봐야 할 책입니다. 민주당원들이 의외로 역사를 잘 몰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뭐 공부가 제건 없고 한번 드릴 테니까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여러 유튜브 다니면서 홍보할 거예요. 책 팔아야 될 거냐, 너 농사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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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급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네. 이제 그래서 당의 중진 출신으로서 조금 이제 후배 세대들을 위한 그런 정치적 자료들도 좀 정리해서 하고. 네. 이제 교육 자료죠, 교육 자료. 그래서 이제 생생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을 위한 정치 학교도 좀 열어야 되겠고. 네,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인재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 네. 또 거기도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또 방송 출연도 뭐 가끔 가다 할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여전히 많네요. 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그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 그 표현도 들어갑니까? 이제 뭐 그걸 넣어야 되나? 그 짤이 지금 다시 엄청 돌아다닌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정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네. 지지자분들이 그 짤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짤을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네. 망하지라는 분이 정진석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네. 이번에 박수현 의원 정말 가슴 졸였는데 네. 공주 청양 부여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이제 곧 출판될 거고 6월 달에 나올 생각인데 네. 그때 또 그 책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22대 총선 결과 민주당의 승리로 잘 끝났고요.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도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들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 예비 의원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한 두어 번 낙선한 경험이 있는데, 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낙선한 지역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힘든 것보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네.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 네. 떨어진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술 한잔 사면서 또, 많이 또 격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된 분들은 항상 반성과 성찰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들을 잘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취해서 우리 부족한 점을 돌아보지 않으면 또 우리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느끼면서 새로운 의정활동 설계들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상호가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늘 하던 대로 격주로 계속 문화일보 현안조준이 이어집니까? 네. 네.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문화일보 현안조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